자, 연습 예제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서로 자 파트를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 명령으로 자, 이렇게 여기는 70, 자, 여기도 70 똑같으니까 이두 개를 클릭해서 동등구속 조건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로 자, 각도는 135도로 잡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합시다. 자, 그다음에 참조 형상의 기준면 명령을 이용해서 이 선과 이점 끝에 자, 놓이는 평면을 하나 만들고요. 이 평면을 선택을 해서 자, 원 명령으로 몇 파이죠? 자, 27.2파입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파이프의 두께가 2.9T인데 요거 일단 지금 하지 맙시다. 자, 스케치 마무리. 그다음에 스윕 명령을 누른 다음에 프로파일은 정해졌고요. 곡선은 여기를 여기 두 개를 정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다시요. 이렇게 누르면은 자, 경로하고 경로 스케치가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우게 될 거냐면은 앞으로 배우게 될 배칭 복사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쉘 명령을 미리 맛보기를 한번 할 텐데 요거는 한번은 간단히 아 요런 게 있구나라는 수준에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대칭 복사. 대칭 복사는 이 형상을 거울에 비치듯이 반대로 똑같이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칭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대칭 복사 면은 자, 그러니까 이 형상이 반대로 가려면은 거울이 어디 있어야 되죠? 우측면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사의 형상은 얘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잠깐 보이죠?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피처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속이 2.9T에서 텅빈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껍데기 주는 명령인 쉘 명령을 표시합시다. 여기서 2.9T로 한 다음에 자, 뻥 뚫리는 파이프 면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을 하면 되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파이프가 제대로 됐나 안 된다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단면도 명령을 이용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속이 뻥 제대로 뚫린 것을 볼수 있죠. 자, 이상으로 연습 예제 도면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